안녕하세요. 바둑 실력 테스트입니다. 자, 오늘은 기경중묘 121번째 시간입니다. 백이 둘 차례고요. 흑의 약점을 교묘히 이용한다. 요것도 실전에서 많이 보는 형태인데요. 이제 일감으로 이렇게 딱 껴붙이는 수. 자, 이때 흑은 이걸 살리려고 두는 게 아니라 이제 경우의 수가 너무 많으니까 이제 살기만 하면 된다는 가정하에 이제 쉽게 두겠습니다. 단수 치면 단수 치고 따먹을 때 요렇게 나서 요렇게 쉽게 사는 수가 있네요. 그러니까 백도 뚜렷한 수가 안 보이면 선수로 이거 하나 잡아먹는 게 크죠. 그죠? 모르겠으면 이렇게 선수 처리하고 또 다른 데 두는 게 깔끔하죠. 근데 이제 제일 나쁜 수는 이렇게 잡을 수 없는 돌을 잡을 수 있는 돌을 갖다가 최대로 키워서 막한 10집을 만들어서 주는 게 최악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요렇게 붙이는 선 요렇게 해서 안 되니까 또 요렇게 붙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렇게 두는 거는 일단 공돌을 크게 만들면 벌써 흑집이 10집이 넘어가요. 이거는 무슨 수를 만들 수가 있는 형태가 아니죠. 여기 넘어가자고 한칸 뛰면 놓고 놀때 그냥 요한 집만 만들겠다 그러면 이 뒷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여기를 오면은 그냥 수상전만 해도 이렇게 해서 잡으러만 가도 쉽게 집이 지금 10집이 넘게 나잖아요. 이렇게 되는 게 최악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 붙이는 것도 이렇게 해서 안 되고 여기 놓는 것도 궁도를 크게 만들어서 안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궁도를 크게 만들어 버리면 이 뒷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막뭐 특별한 수가 안 돼요. 뭐 이런 거 둬봐야 이거는 수상전이 안 됩니다. 이거는 논외로 할게요. 그래서 지금 요런 급소들은 다 성립이 안 됩니다. 일단 첫 수부터 이제 한번 찾아보세요. 지금은 이 수가 강력하죠. 지금 다른 데놀 시간이 없죠. 이게 넘어가니까 일단 차단을 시키는데 이렇게 차단하는 것보다 이렇게 차단하는 게좀 모양이 좀 낫죠. 아무래도 이것도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뭐 이렇게 차단하는 거, 이렇게 차단하는 거, 그걸 다 일일이 할 수는 없고요. 일단은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형태 요런 식으로 차단을 하죠. 자, 이때 백한테는 이제 어떤 수가 이 안에서 막 수를 내려고 하는 건 궁도가 너무 커져서 안 되고요. 이때 일단 요 급소를 놓고 뭐 넘어가지 못하게 됐을 때딱 껴붙이는 수로 요거는 간단히 해결이 되죠. 자, 보통 이렇게 막으면은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집이 되기 때문에 이때는 이렇게 뻗고 놓으면 연결. 뭐 암만 이런 게 선수가 돼도 사는 데 도움이 안 되죠. 흙은 뻗어도 있고 여기도 사는 데 도움이 안 되죠. 급소에 딱 돌이 와 있죠. 자, 답을 알고 나면 이렇게 쉬운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놨을 때 흙이 뭐 다른 데 누는 시간이 없죠. 넘어가니까. 자, 이때 이렇게 꼬부려서 넘지 못하게 할때 여기 껴붙이는 수. 요 수로 뭐 꼼짝 없습니다. 여기 놓으면은 연결하고 여기 놓으면 뻗어서. 그쵸? 꼼짝 없이 잡는 수가 생겨버렸죠. 자, 흙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자, 이번에는 백이 요런 식으로 뻗을 때는 막 이런데 이게 궁도가 너무 넓어서 안 되니까 이때는 궁도를 줄이는 수밖에 없죠. 이렇게 붙이는 수도 안 되는 게요. 붙이면 칠때 단수 치고, 그쵸? 이게 너무 쉽게 사는 형태가 돼서, 요럴 때는 이렇게 나오는 수가 있죠. 놓으면, 여러분들, 귀에서 우형 모양으로 유가무가 만드는 거 아시죠? 놓고, 놀때 하나 젖히고, 막을 때, 딱 이렇게 놓으면,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죠. 잡아도 죽는다고. 유가무가로 우형을 만드는 거, 요건 쭉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뻗었을 때는 그냥 밀고 나오면 돼요. 이렇게 놓으면은, 띄어서, 젖혀서 막을 때 여기 놓으면 그냥 죽는 거고요. 뻗으면 또 나오고, 막으면 똑같습니다. 찍고 놓고, 젖히고 막고, 우형으로 유가무가. 다 놓고 따도 못 살고. 그렇죠?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뻗는 수는 안 된다. 자. 121번 문제 해결을 했고요. 다음 시간에 122번 문제로 찾아뵙겠습니다. 끝.
끝까지 들어줘서 감사드립니다.